길이라서. 이쪽으로 쭉 가면 성수동인데, 기다리가 엄청 많았다. 아, 이쪽 길로 해서 성수동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서 가로수길 아빠 매장까지 가로수길 카페로 가보려고 해요. 출발합니다. 와, 개나리가 엄청 많이 폈어. 자, 이제 따뜻했더니 바로 개나리가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아, 나는 흐린데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가면 아마 성수동 들어가는 꽃게구리 나올 거예요. 좀만 오다 오니까 성덕정 나들목으로 들어갈게요. 자, 나들목 골목에서 나왔고 오늘은 여기로 해서 성수동을 골목 구렁돈으로 한번 다녀볼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아직도 이 안쪽에는 이런 옛날 가게들 꽤 있네. 아직도 이런 공장이나 기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는 완전 작은 골목인데, 대중목욕탕도 있네 아직. 대성탕. 와, 목욕탕도 있어. 어랑회집. 여기는 진짜 옛날 90년대 동네 같아. 아, 이런데 시장이 있었네. 뚝도 청춘시장. 신기하다. 시장이 있네. 동네 칼국수. 수집이 있네요. 되게 길다. 와, 뚝도일상. 아, 닫혀있는데. 수제만두 진짜 직접 만듭니다. 산미 냉면 칼국수. 가오르치. 와. 서울 맛집 감자탕? 뚝도시장. 신기해. 이렇게 성수동이 시장 있는 줄 처음 알았네. 와, 처음 알았어. 역시 크게 보면 안 보이는데 작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네. 아이고야, 선지에서 먹집도 있네. 저쪽으로 가면 뚝도 청춘시장 8게이트도 있네. 야, 안쪽으로 스시 같은 게 많네. 아이고야, 배야 스집이야. 그래서 안 되지. 와, 이게 다 쓰러져 간다. 와. 와, 피아노. 화장실. 이야, 서울에 아직도 이런 데가 있었네. 현악기도 산, 현악기? 산미 교재악기? 이 가다 보니까 일호빵이라고. 와, 커피 아메리카노. 와, 빵집 분위기 있네. 아,
성수동 카페거리인가 봐요. 커피 한잔 마시러 가야겠어요. 아, 여기가 디올 있는 골목이었네. 이쪽 보니까. 아, 이쪽 메인도로에서 오른쪽 골목 쪽으로 좀 많이 좀 돌아다녀 봐야겠어. 이렇게 있는데, 이쪽 편으로. 가다 보니까 조말론이 있네. 조말론 런던이야. 가다 보니까 천상가오. 아, 여기를 아예 팩토리를 이렇게 만들었네. 선수연방. 신기하다. 아, 성수동 이런 곳이었구나. 지나가다가 이노에스 회장이 있네요. 나이게 아, 끝까지 갔더니 양꼬치 거리가 나오네. 요리왕. 아, 이렇게 끝으로 가니까 양꼬치 거리. 난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성수동보다. 성수동 그 메인 거리에서 좀 옆 골목 쪽으로 들어왔는데 가장 좋다. 찾다가 동빙고라는 곳에 왔어요. 팥빙수 원래 좋아하니까 팥빙수 먹고 가려고. 팥빙수! 아, 돌아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까 한참 돌아다니다가 결국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 대성갈비집 바로 옆에 3,500원이에요. 팥빙수고, 여기는 대성갈비집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쪽은 호포식당? 뭐 하는 곳이지? 호포식당. 와, 기본에 충실한 팥빙수. 와, 팥빙수 너무 좋아. 와, 맛있어 보이네요. 성수동에 와서 쫄쫄이 굽다가 팥빙수 처음 먹어보네. 잘 먹겠습니다. 아, 팥빙수 8,500원인데 너무 맛있어. 와, 어제 저녁부터 단식하고 있었는데 이거 들어가니까 완전 살이 녹네요. 와, 맛있어. 프롬턴으로 오면 이렇게 자전거를 접을 수 있어서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옆에 얌전히 있는 구름이. 비가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 못 가. 와, 큰일 났다.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 비가 많이 와서. 으악! 성수동 투어는 여기서 종료.